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이 운영하는 단원고 인근의 한 마트. 언제쯤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? 어르신은 마트에 자꾸만 눈길이 쏠린다.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못 들었어. 내가 아직 테레비 딴 데로 돌려버리고 자꾸 보면 뭐해. 눈물만 나. 데려가도 될 수 있는 것도 잘 안 몰라. 가슴만 묶고 눈물이 자꾸 핑 도는 듯. 말이고 우리 손자가 그래. 얼마나 저기 남의 일이 아닌가 이게. 지척에서 고락을 함께했던 이웃의 비보에 기적을 염원하는 어르신. 마트 앞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사리 손들도 기꺼이 마음을 보탠다.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는 희망의 메시지가 멀리 진도에 가닿기를. 조금 늦게 왔지만 잘 다녀왔다고 해주기를 빌어본다. 친구는 어떤 말 꼭 해주고 싶어요? 돌아올 거라고 해주고 싶어요. 경박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를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모은다. 나의 덕덕수 친구는 혹시 뭐라고 썼어요? 그 살아올 때 부모님이랑 손잡고 어디 있어요? 부모님과 함께 손 꼭 잡고 돌아오는 기적이 있기를. 단골 손님이 기다리는 이곳으로 돌아오기를. 그런데 이 여학생 친구들이 쓴 메모까지 함께 가져왔다.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인다. 테이프까지 붙여서 정성스럽게 희망을 더한다. 아이들이 불어넣는 희망의 크기만큼 기적이 커지기를. 몇 장을 쓴 거예요? 아, 저 이거 다 떨어진 거. 아, 다른 사람이 쓴 거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? 네, 다 떨어져서. 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너무 잘 보라고 꼭 힘내라고 이거 보면서. 친구는 어떤 말 제일 해주고 싶어요? 저 꼭 돌아오기를 빈다고.